제가 스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이유, FA에 렌즈가 떴어요. 그 또 정군우님, 요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더라고. 이거는 이루수 유일신 거의, 아 유일신은 아니구나, 박정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루수는 정말 귀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아, 이루수 렌즈는 무조건이죠. 제가 스타를 그래서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루수는 정군은 박정태가 대표적이라가 아니고 그 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레전드 중에 둘밖에 없음. 포인트 안 되면 복권 써야지. 어 안 되네 안 돼. 역시 안 되는구만. 남은 복권 다 질러버려야지. 140만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320만. 아이 삼각. 아이고 뭐야?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오케이 일단 잠깐만요. 어 역시 큰 손이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런 팬이 있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자, 이거 갈게요. 야, 설마 부족하냐? 아니 부족할 일이 없겠다. 어, 부족하지 않겠다. 다 써도 부족하지 않겠네.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안 부족해 안 부족해. 너 부족? 와 끝까지 당하네. 와 확정. 자 어, 딱이다. 이문 딱 좋다. 고 어 포켓몬 영입! 깔끔? 너무 좋죠? 우와! 또 나왔어 레즈! C등급! 나이스! 누구야 너는? 아 아니야 중복은 솔직히 애매한 것 같아. 중복은 스타포인트 좀 아까워. SK 박혜민 나이스. 그러면은 이제 고여민 있고 서건창도 있고 김태균이 없는데 이거는 이거 쓰면 되고.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잠깐만 뭐지 이거? 야 왜 SSG 올스타가 왜 있냐? 플래티넘이? 왜 있냐 이거? 나 SSG 레전드가 없거든요? 인천 가볼까 한번? 자 우리 크리스백님께서 또 후원해주셨기 때문에 공약과 상관없이 고급 레전드 스카우트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달려간다 우다우다우다우 우린 승리한다 우다우다우다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원 짜잔! 다 받아주고 프런트 다음에 아이고 마다연전님께서도 정근우가 뜰지 궁금하다고. 정근우가 뜰까요? 아, 야 잠깐만 기아를 가냐 SK를 가냐. 아니 일단 한번 다시 보자. 베어스는 지금 다 있죠? 우주 빼고 삼성이 지금 김시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장효조, 양준혁 이렇게 있고요. 다음 해안화는 이제 구대성과 정민철 둘이 있고 롯데 같은 경우는 최동원, 전준호 둘이 있죠. 다음 타이거즈는 꽤 많아요. 선동열, 한대화, 김성환 일거야 아마 이렇게 3명일거야 이렇게. 다음 키움은 없고 자 랜더스 4명 비어있고요. LG도 지금 이병규가 있죠. NC는 안되고 SK로 가? SK로? 어차피 지금 이거 아 1회 변경권이구나. 인천이 정배. 어 대세는 인천이네. 기아가 아니고 광주가 아니고 인천? 인천 오케이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세는 인천입니다. 나의 11만원이요 제발. 어딨냐 인천의 신이시여. 정군우 갑시다! 하이! 인천 가자, 인천. 어? 어? 야, 이거 조금 느낌이 온 것 같은데? 야, 정군우 맞은 것 같은데? 정군우 맞아 보이는데, 이거? 일단 SK 맞는 것 같은데? 정군우 맞아 보이는데, 이거? 야 크리스백님이다 이거. 올해 반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크리스백님. 건강하시고 네,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갱신을 왜 합니까 여기서.
바로 대기 걸어야지. 뭘 빼지? 아, 야, 김광현을 빼자. 김광현을. SK 있었으니까 김광현. 아니다 아니다. 정수근 정수근. 베어스를 안 뽑을 것 같으니까 정수근으로 할게. 정수근으로. 어, 정수근으로. 오케이, 정수근으로 가는 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스킬 스킬. 스킬만. 아, 스킬 안 줘도 돼. 스킬이 뭐가 중요하니 지금. 원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스킬은 괜찮아. 어차피 졸업금은 나오지도 않을 테고. 맛있다. 아. 기대했으니까 여러분. 아, 기대했어요 혹시? 기대 안 했죠 여러분? 아, 이거 이런 걸로 기대 나오진 않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만능권을 김태균에 쓰고 고영민 서건창 둘둘 딱 해버리면은 되긴 되는데, 아니 아직도 좀 멀겠다. 아직은. 이거 혹시 히스토리 저 되나요 이거 히스토리? 아, 서건창이 가능. 서건창이 일사. 아 어제였네. 어제였네. 아 젠장. 열심히 모아가지고 히스토리 가야지. 그러면은 히스토리 저격을 하면은 거의 이제 유력하네 여기도. 잠깐만, 김시진이야 정군이야. 와 씨, 행복한 고민 진짜. 74네 거기다가 등증도. 얘는 67. 와, 행복한 고민이다 진짜. 김시진이야 정군이야. 아, 동시에 뽑을 순 없어요. 7월에 해자 등상 팔아요. 맞네. 아 그렇네. 7월에 해자 등상도 있고 그것도 있다. 6월 말쯤이나 7월쯤에 또 요게 있으니까 이거 아마 7월이나 6월쯤에 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등상권이 두 개 되네 그러면. 아 그렇긴 하네.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군우가 나왔다는 게 초대대박이네 진짜. 어떤 쪽이 더 냉정하게 좋은 판단일지는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그럴듯한 의견과 여러가지 주시면은 다 반영을 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우, 김시진. 야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아 그치, 제로팩. 제로팩이 있네. 그러네, 이걸 아깝네. 요거 요거.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정군 올인해봐. 안전빵으로 하려면 이병규가 맞긴 하거든 사실. 정군은 도박이고 좀 솔직히. 아 김시진은 말 안되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김시진은 말이 안되고. 요거는 코치가 잘나와서. 잠깐만, 코치가 없는 친구가 있나? 보자. 뭐 이 다 있고 당이 다 있고. 어 이오지 코치 안 없네. 코치 있고 코치 있고 리포트 코치 있고 코치 있고. 아 이병규네. 아이 무조건 이병규네 이거. 이거는 무조건 이병규 가야겠네요 이거. 이거는 90% 이상으로 코치에 나와요 이거는. 진짜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병규로 가겠습니다. 안정권으로 이병규. 봐봐 코치 나오잖아. 아 코치 나오잖아. 아 이거 코치팩이라니까 여러분. 코치팩이에요 코치팩. 이거 코치팩입니다 여러분. 이거 코치 나와요. 코치팩입니다 이거. 됐습니다. 깔끔하게 이병규도 가져갔어. 리포트 린드블럼 쉿쉿쉿. 뭘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 아 그런 건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좀 지금 잊을 건 잊으시고 그래야지 사람이. 다 한번 크리스백님한테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백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백님 덕분에 오늘 또 새로운 대박 컨텐츠가 나왔네요. 원하는 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마치 그거를 저격을 하듯이 나와버렸어. 일단은 SSG를 저격한다 해서 SSG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SSG가 나왔고 그 중에 또 4분의 1을 거의 다 추가해가지고 정군우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 너무나 대크리스백 너무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김시진을 빨리 뽑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네요. 김시진을 무리해서 가져갔으면은 정군우는 조금 이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재료를 다 세이브한 상태에서 정군우와 김시진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김시진과 정군우 어떤 레전드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